기대된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날 예일이가 엄마 아빠를 초대했는데 그동안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던 아들의 건축물 이번엔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아들이 이제 얼마나 발전했는지 예. 오늘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드디어 예일이가 등장하고 평소보다 당찬 아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어리둥절할 뿐인데 예일이가 자신만만한 이유는 뭐 하는 줄 알아? 모르겠네. 지금부터 내가 미래 건축가가 되면 만들 첫 집을 소개해 줄 거야. 야, 와. 미래의 첫 집. 지금부터 제 첫 건축주가 될 엄마 아빠 집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모님을 위한 깜짝 선물. 예일이의 첫 건축물은 엄마 아빠를 위한 집이었다. 아빠 엄마의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와. 세련된 3층 건물. 와. 공간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한 예일이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데. 진짜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죠 이렇게? 아니요. 집의 특징이 사방이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빠가 산에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나무도 좋아하고 해서. 아빠 나중에. 오늘 집에 어떻게 살고 싶어?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공기 좋은 데 있지. 뒤에 막 산 있고 나무 있고 앞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앞에는 탁 트여서 아빠의 취향까지 다 고려한 거죠. 보이는데.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취미로 자수도 놓고 하니까. 1층은 엄마의 작업 공간이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 카페 같은. 2, 3층은 부부만의 공간인데. 2층엔 편리를 고려한 거실과 주방이 있고 어우 야 이거 어디 스위스에 있는 호텔 같다 이게. 전망 좋은 3층에 부부의 침실이 있다 진짜 살고 싶거든 네, 다음은 이 공간인데 이게 뭐죠? 뭐? 아직 끝이 아니다 예일이가 구성한 이 집은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 와, 창의적이다 공식 건물이야 창의적이야 이야 수영장이 있는 거야. 수영장이 있어. 엄마가 지금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수영장을 덮고 있다가 여름에는 이걸로 올려서 밑에 있는 수영장도 이용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나중에 할머니라고 되면 이 엘리베이터 기능도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어. 이상 제 첫 건축주가 될 엄마 아빠 집 소개였습니다. 너무 대견해가지고 뭐 정말 막 눈물이 났었거든요. 감동적이었어요. 기발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가진 건축가 예일이의 꿈을 응원해본다. 앞으로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